하루살이하고 매미하고 놀았답니다. 매미가 하루살이한테, 예, 하루살이야, 이제 오늘 해가 졌으니까 내일 또 놀자 그랬어요. 하루살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미가, 아니 내일도 몰라? 오늘 깜깜해지면 밤이고 또 해가 뜨면 내일이 오잖아. 그게 내일이야. 근데 하루살이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그러고 확 죽어버렸대요. 모르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매미가 친구 하나 잃고 친구 또 하나 만났어. 개구리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매미가 이 더운 여름날 며칠 개구리하고 놀다가 개구리가, 예, 이제 곧 겨울이 올 텐데 우리 내년에 또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미가 뭐라 할게요? 내년이 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 이제는 가려고 추운 겨울이 오면 우리가 저 땅속에 가서 한숨 푹 자고 따뜻한 봄에 일어나면 그게 내년이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미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또 캑 죽어버렸어. 아이고 재미있게 웃으시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 우리가 영원히 살자, 이 땅에서는 내가 이제 가는데 내가 너희들 다시 데리러 올 텐데 그때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사는 거다 그러고 예수님 가셨거든요. 사람들은 뭐라 하게요? 영원히 뭔데? 영원은 네가 이 땅에 살다가 이렇게 나를 믿고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을 죽어도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게 해줄 거다. 나처럼 너희들도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하셨나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살아도 변화해서 영원히 나하고 같이 사는데 그곳에서 우리 같이 살자 예수님 그러고 가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영원히 뭔데요? 그러고 있어요. 모르면 확 죽는 거고 알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모르면 될까요? 모르면 안 되겠지요. 영원히 살 사람은 모르는 걸 배우는 사람들, 배우고 알려고 하는 사람들, 이걸 알아야 영생합니다. 이걸 아는 게 영생이에요. 알아야 영생. 우리 전도사님 조금 전에 하는 얘기가 참 재미있잖아요. 당자가 아버지 집 떠났다가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다른 형제가 또 집 떠나려 하면 뭘 가르쳐 줄까요? 에? 다시는 가지 말라. 다시는 가지 말라. 그거 갈 곳 아니다.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여기서 살아라. 그러겠죠? 우리가 당자입니까? 네.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온 당자입니까? 네. 아버지 말 안 듣고 내 멋대로 하다가 지금 이렇게 당자가 돼서 지구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갈 거죠? 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제 타락하지 아니하는 우주 거민들에게 가서 뭐 가르쳐 줄까요? 너희들 절대로 나처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을 받고 하늘에 가면요, 범죄하지 않은 우주 거민들, 우주에 살고 있는 죄를 모르는 그들에게 죄가 뭔지를 가르쳐 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나처럼 이렇게 우리처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에게
바로 이 공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왕은 다스리는 일이고 제사장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다스리는 왕권만 회복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율법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고 영생하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죄를 모르는 우주 국민들에게 다 펼쳐서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줄 것인데 실제로 이 지구는 그들에게 하나의 교과서가 되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 그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인간을 어떻게 변질시켜 나가는지 얼마나 인간이 사악하고 악한지 지금 우주국민들과 천사들은 이 지구를 보고 그 죄의 그 가증함, 흉측스러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인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6천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그 그림을 적나라하게 지금 우주 앞에 펼쳐나가고 있는 게 이 지구의 역사입니다. 제가 만약에 죄를 모르는 우주 거민 속에 한 사람이라면 이 지구의 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걸 다 봤다면 다시는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할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조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게 우리 인간을 회복시켜서 하늘에 데리고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주 모든 국민들은 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 지구를 하나님은 하나의 교과서로서 펼쳐나가신다 그랬어요. 우주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우리 학교 가면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이 지구는 우주 국민들의 교과서인데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그걸 배우는 학교가 바로 이 땅이랍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다시는 이거 기억 안 하고 싶지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태어나서 사는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 태어나서 이대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멸망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 내가 왜 태어났는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어떤 인간도 어떤 종교도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창조주 바로 나를 지으신 그분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주실 수 있는 그분 그분만이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어떤 불교 다니는 할머니가 여기 심장협심증이 돼서 오셨는데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아들 며느리를 그냥 얼마나 교회 다니는 아들 며느리 미워서 핍박하던 할머니가 이 심장협심증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는 3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술할 거 다 하고 다 치료받고 나중에 이제 작은 혈관들 심장 혈관들이 막혀서 이제 심호흡이 안 될 만큼 막 가슴이 쪼이고 아프고 곧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할머니가 여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며칠 검식하니까 혈관이 다 뚫려버리잖아요. 그만 쫓아다니시더라고. 그러면서 여기 한 달 가량 계시는 가운데에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 할머니는 불교 신도회장 하는데 한 40년 동안 이분의 삶은 절에하고 연결된 삶이 전부예요. 집에서 하는 모든 것은 불교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을 집에서 해요. 차를 하나 사도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계속 고사하고 아침에 4시만 되면 목욕 재배하고 앉아서 염불하고 떠들이고 집에 가면 신당을 하나 차려놓고 맨 빌고 밥하면 떠다 올리고 뭐 사다 오면 떠다 올리고 명절에 뭐 생선이고 과일이고 사오면 거기부터 갖다 올려놓고 이러는 분이야.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이제 이 심장협심증으로 오래 고생하다가 절반은 병원에 절반은 집에 이러고 계시다가 한 70쯤 되셔서 이제는 더 사실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얼마나 아들 며느리를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재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방문만 오면 문 열어보고 어디서 왔어? 그래.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문 딱 닫고 들어와서 그릇에다가 소금을 갖고 왔어요. 확 뿌려버려. 부정 탄다고 나가라고. 이러던 할머니라요. 근데 여기 와서 그분이 병이 나았습니다. 한 달 정도 되니까 깨끗하게 나아버렸어요. 진주 사람입니다. 그 이분이 한 번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내가 믿는 부처하고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좀 다른 데가 있네 그러셔요. 그래서 할머니 왜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부처는 내가 평생 갖다 바치고 공을 들여도 내가 아프니까 안 고쳐주더라. 그런데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모질게도 학대했는데 내가 아파서 찾아오니까 고쳐주네. 그리고 우리 절에 부처는 자꾸 갖다 바쳐야 되는데 여기는 바치라 소리도 안 하네. 그냥 공짜로. 그냥 핍박했던 말하자면 원수인데 그래도 병들어 오니까 고쳐주네. 그 할머니가 그걸 깨달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 보고 그랬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믿는 그 종교, 그 신은 안 해주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은 할머니 병을 고칠 수도 없고 할머니가 빌어도 듣지도 못하고 할머니가 배고파 죽어도 먹을 것 못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이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라서 우리가 병들면 고쳐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배고프면 먹고 살아라고 날마다 비 주고 햇볕 주고 씨앗 줘서 이렇게 심어먹게 하시고 혼자 살면 외로울까 봐 자식 낳아서 가족끼리 사회를 이루고 살아라고 우리 가족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신이 그분이 우리가 믿을 신입니다. 세상에 종교는 많지만 도움을 주시는 신을 믿어야 도움을 받고 살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이 할머니가 한 며칠 계시더니 나도 그만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 제가 중간 얘기 다 빼먹었어요. 이 얘기 참 재밌습니다. 혹시 인터넷 가면 제 강의에 아마 그 불교 할머니 회개하는 얘기 아마 해놓은 거 있을 거예요. 혹시 인터넷 강의 듣고 오신 분 이분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불상 다 태워버리고 침례받고 교인 돼가지고 그 뒤에 한 십몇 년을 더 사시다가 연세가 이제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실 때 숨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주님 하는 세 번을 딱 부르고 잠이 드셨어요. 그래갖고 그 집안이 완전히 초상집이 잔치집이 돼가지고 장례식을 했습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아멘 안 하세요 그거는? 아, 그런데 아멘 안 하고 어디 아멘 할 겁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실 거다. 다시 부활을 시켜주실 거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겁니다. 이걸로 이대로 죽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다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가기 전에 언제든지 마지막 막바지에라도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죽으면 다시 삽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게 절대로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성경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가 얼마나 복받은 할머니인지 몰라.
몰라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알고 나니까 바로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새벽 4시면은 목욕하고 연불 외우고 하던 분이 성경 챔피에서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진실되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준비되고 돌아가셨거든요. 오늘 아침 강의 끝에 우리 88머니가 제 방에 찾아오셨는데 이분은 80이신데 얼마나 정정하신지 40년 교단에서 교편생활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정말 내가 남은 여생 뭘 할까를 많이 찾고 천주교를 다니셨는데 여기까지 오셨답니다. 오셔서 오늘 아침에 강의를 듣고 완전히 이분이 다 깨어지고 천국이 자기 안에 임했답니다. 너무너무 내 가슴에서 지금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감옥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건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세상이 달리 보이고 모든 게 새롭습니다. 와서 그냥 할머니가 우셔요. 자꾸 우셔. 오늘 저녁에 제가 간증 한번 해보시려 했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 저녁에 제가 좀 한 번 더 이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못한 얘기들이 많아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온 이 복음 붙잡으시고 영생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기회는 일생에 한 번입니다. 두 번 인생 안 삽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그러죠. 우리 한 번밖에 못 삽니다. 이 한 번 태어나서 살아가고 끝나는 그 과정까지가 은혜의 기회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절유의 기회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의 본향을 돌아갈 수 있는 생명줄을 잡는 기회로 여러분이 삼으셔야 되고 이 세상의 걸 다 얻어도 재산이고 명예고 건강이고 다 얻어도 영생을 잃으면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사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절대로 하루살이처럼 내가 이 땅에 사는 일생이 전부 다 하고 꽤 죽지 말고 영원히 사는 예수님 붙잡고 영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이분을 만나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엄마 아버지로부터 한번 태어났지요. 그렇죠?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왜? 영생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 받았으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보면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는 누구의 씨 받은 거지요? 아버지 씨 받고 태어난 게 썩어질 씨 받았습니다. 왜? 씨 받고 태어나도 또 썩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썩어질 씨입니다. 그래서 김 씨, 박 씨, 최 씨 이거는 다 썩어질 씨고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한 번 난 것은 썩어질 씨로 우리가 한 번 태어났고 한 번 태어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거듭나는 것. 오늘 제가 저 80할머니가 오늘 아침에 거듭나셨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가슴에 하늘이 임한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맞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이 거듭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육을 육정으로 한번 태어난 아버지 씨받고 한번 태어난 이거 일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생의 씨를 받고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 다시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한번 육으로는 죽지만 그 거듭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날 거다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또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해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걸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어가지만 한 번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서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면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두 번 살려면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그럼 맞지요? 맞습니까? 한 번은 어떻게 태어났지요?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지요? 이렇게 이대로만 살면 그만 죽고 끝납니다. 나중에 심판받고 끝나는데 다시 거듭 태어나면 죽었다가도 또 다시 거듭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다시 사는 준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이 거듭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늘에 있고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정말 그 사랑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이불처럼 오늘 아침에 가다 어떤 분이 그러네. 오늘 아침 강의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포근한 이불처럼 느껴진다. 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따뜻하고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로 고정되는 그런 평안함, 따뜻함, 사랑스러움 그걸 우리 가슴에서 느끼는 것이라 그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됐고 새로운 희망이 살아났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가치관이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과 동기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다시 영생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만나고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잡고 가시라고 이런 세미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진짜 다시 살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자, 12절부터 보면 그 1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이 주제를 놓고 아주 강하게 호소를 하면서 분명히 내가 전한 이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걸로 끝난다면 안 태어난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셨다. 그걸 내만 본 게 아니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이걸 다 봤다. 증인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한 모습을 본 증인들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봤다 그러죠? 500여 명이 그 부활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봤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활한 몸으로 모습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지내는 40일 동안 자신이 부활한 몸을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어떤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지 이 육신 몸을 입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뭐 육신은 썩어서 흙 속에 묻어지고 영이 어디로 홀홀 날아가가지고 천당을 가든지 연옥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거는 다 마귀가 지어낸 얘기들이고 이거는 전혀 사실하고 다른 근거 없는 얘기들이고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을 하셨는데 그러나 썩을 몸은 죽어 없어지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그 모습 그 모양 그대로 그 얼굴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나중에 부활해서 하늘에서 할 때 내 모양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올까요? 야, 내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도 여기 왔네. 야 옛날에 그 한국에 그 베델에서 그 의료성교 세미나 할 때 아, 그때 내가 80 먹은 할머니였잖아. 그러고 이제 저 할머니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저하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저 할머니가 만약에 준비되어서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지요. 저도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하지요. 만나면 서로가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또 나옵니다. 내가. 또 나오는데 어떤 몸으로? 병들거나 아프거나 죽거나 썩거나 하는 몸이 아니고 영생하는 몸, 신령한 몸, 영적인 몸, 영생하는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성경 다 펴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 눈으로 꼼꼼히 보시고 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점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예, 자, 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전파되었고 본 증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걸 못 믿느냐? 이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있죠. 죽으면 그냥 끝인 줄 알고 어디 지옥이나 어디 연옥이나 천당이나 간 줄 알죠.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갈 거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죽은 쪽쪽 하늘에 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받아서 거듭나는 새 마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동기,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게 다 바뀝니다. 자, 우리 방송에 이 말씀이 나가기 위해서 마이크 드신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까? 자, 여기 얼마나 확실합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누구도 못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예.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예, 예수님이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어갖고는 영생 못 얻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너무 확실하네요.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지금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일요일 교회 신자들은 일요일을 왜 그날을 예배일로 바꿔가지고 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라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는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 안식일로 하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하지만 일반 교회는 또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을 해서 일요일 예배를 드린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안식일이 예배일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일요일 날 이런 새벽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네.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네.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예, 거기까지만 보고요.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제가 계속 설명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서 다시 살아나는 영생하는 삶이 없다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다 헛거다. 헛거보다 더 못하지요. 안 태어난 것만 못하지요. 왜? 고생과 수고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든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 가운데서 이 정도의 고생은 좀 참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35절부터 읽어보세요.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예, 여기까지 생각해 봅시다. 자,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냥 무덤에 들어가서 흙으로 변하든지 화장터에 가서 태우면 재로 변하든지 물에 빠져 죽으면 고기 밥이 되든지 흔적이 없어지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런 질문 그럴듯하지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질문하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뭘 가르쳐주느냐? 실물 교훈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언제든지 보이는 실물을 비유로 들어서 설교를 하셨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 설교는 다 비유입니다. 비유. 그들이 사는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얘기들, 어떤 전설, 어떤 모양, 어떤 이런 식물이나 이 모든 보이는 사물을 비유로 들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부활을 얘기합니다. 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걸로 없어지고 끝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이제 이런 질문에 있어서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지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땅에다가 어떤 알갱이, 한 알의 밀알이라고 할까요? 어떤 씨앗 생명이든 알갱이를 땅에다 심을 때 밀을 심든지 보리를 심든지 콩을 심든지 어떤 알갱이를 땅에 심은 것이지 어떤 형체를 심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알갱이를 땅에다 심었을 때 이 알갱이는 땅에 들어가서 땅과 더불어 같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알갱이 속에 들어있는 씨, 생명이 다시 나무를 가지고 나온다. 이 얘기를 가지고 부활의 얘기를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쉬운 얘기죠. 자, 밀을 땅에다가 심으면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밀나무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밀알이 반드시 썩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밀알이 땅에 들어갈 때에 다시 나무를 낼 수 있는 생명의 그 씨앗을 가지고 들어가는 밀은 다시 나무를 가지고 나오는데, 만약에 이 밀이 크다가 제대로 연결지 못해서 씨앗을 만들지 못하고 쭉정이로 거두어져서 쭉정이가 땅에 뿌려졌다고 하면 밀알이 나올까요? 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너무 쉽지요?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에, 추수 때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하늘 창고에 들인다 그랬죠. 자, 그 얘기하고 여러분이 연결을 좀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땅 속에 들어가는 이 밀알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시 밀나무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으로 태어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거듭났다면 이 사람 속에는 씨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계란으로 따지면 무정란이 아니고 유정란이단 말이에요. 무정란은 썩어버리지만 유정란에는 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똑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 안에, 육으로 썩을 몸 안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제는 이 밀이 씨앗을 만들어서 알갱이가 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다가 쭉정이를 넣으면 나무가 안 나오는데 이 알갱이 생명 있는 밀알을 넣으면 밀 알갱이는 썩어지지만 그래서 밀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동기와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바뀌는 이런 놀라운 마음의 변화는 어떤 하늘로부터 새로운 신령한 씨가 들어온 결과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결국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씨를 가지고 살고 있다가, 그래서 나이가 더 들고 병이 나든지 사고가 나든지 해서 죽으면 이 씨를 가지고 있는 몸, 밀 알갱이는 땅에 심어지어서 썩어가듯이 우리의 몸은 흙에 들어가서 썩어지지만 우리 안에 받아놓은 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씨, 영생의 씨를, 씨는 그대로 썩지 않는 씨입니다. 이거는 불에 태워도 안 타고 물에 들어가도 땅속에 들어가도 안 썩는 씨예요. 왜냐? 이 씨 자체가, 성질 자체가 영생이니까. 그럼 우리의 몸은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흙이 되고 불에 살라져 문제가 되고 이거는 사라져버렸어. 밀 알갱이가 땅속에 들어가면 이제 밀 알갱이는 할 일 없어. 그 속에 있는 씨앗만이 나무를 갖고 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죠?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일생 동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일생 사는 기회 동안에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사느냐, 이 복음의 씨가 없이 육으로만 사느냐, 이것은 마지막 날에 알곡이냐 쭉정이냐 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자,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그랬죠. 나중에 심판의 불에 사라지고 알곡은 어디 간다고요? 곡간에 들어가잖아.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콩씨를 심으면 콩나무가 나오고 팥씨를 심으면 팥나무가 나오죠. 맞습니까? 콩 심었는데 팥이 나는 법이 없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육의 생명을 가지고 육의 몸으로 태어났지요. 그게 박씨 김씨입니다.
아버지 씨를 받고 육신의 씨를 받고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이것은 썩어질 씨라.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 이 몸은 그대로 있지만 마음이 거듭났을 때 이것은 영생할 수 있는 씨입니다.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을 하든지 살아서 변화를 입을 때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지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씨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품성입니다. 이것이 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육신은 죽어서 무덤에 가서 흙으로 가서 썩어지든지 아니면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내가 살아 있어서 그때에 홀연히 변화를 받든지 이 육신은 예수님 재림 때 벗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들어있던 신령한 영생의 씨,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품성을 얘기하죠. 그게 이제 거듭난 나다 이 말이에요. 이 내가 그때에 다시 부활을 할 건데 영생하는 씨가 들어갔으니까 영생하는 몸이 나올 거 아닙니까? 사망의 씨를 가지고 죽었으니까 나중에 사망의 부활에 나와서 심판받고 죽을 텐데 영생하는 생명의 씨를 받고 죽었으니까 몸은 벗어버리고 영생하는 몸으로 나오는데 콩 씨가 들어가니까 콩나무가 나오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할 때도 몸을 입을 것입니다. 각 육체가 다 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이 육체가 다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입고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영이 되고 홀을 날아다니면 맛있는 게 뭐가 소용있고 보이는 게 뭐가 소용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느끼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다시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자, 42절부터 읽어보세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예, 이제 썩을 것으로 심고는 뭡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는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고 이 말입니다. 썩을 것으로는 심고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예, 욕된 것으로 하는 것은 죗된 것. 욕된 것으로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 죽고 심어지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것, 아름다운 하나님 품성을 입은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이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는 아, 예. 지금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지금 육의 몸이 있은적 또한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아멘. 몸을 가지고 일어나지요.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을 것이라. 여러분 뭐가 좀 보입니까? 이제 뭐 희망이 좀 생깁니까? 아멘.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 한우분들이 죽을까 두려워서 잠 못 자고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이 복음의 씨를 받으면 병든 몸으로는 심어버리고 영생하는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갈아입을 거 아닙니까?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아담 하와가 태어났을 때 흙으로 입은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육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피조된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것은 신령한 몸이 아니고 육의 몸을 입어서 죽을 수도 있는 몸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죽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사람으로 바뀌어 살다가 죽으면
그때에 나중에 부활할 때에 일어나는 몸은 이제 흙에 속한 몸이 아니고 아담 하와가 창조될 때 그때 몸이 아니고 이 몸은 영생하는 신령한 몸이라. 그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 없지요. 아담 하와가 태어난 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몸을 가지고 창조되었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첫 시조는 순종의 조건 안에서 영생이 보장되었지만 죽을 수도 있는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다시 부활해서 일어난 우리 몸은 죽을 수 없는 몸입니다. 왜요? 안 죽는 씨를 받아서 완전하게 회복했기 때문에 그때의 부활한 몸은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 자체가 영생. 그 영생하는 몸으로 이런 지구에 살라 하면 지겹겠지만 죄 없는 우주세계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우주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데는 지겹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학문이 너무너무 깊은 진리들을 탐구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진짜 가치를 깨닫고 진정한 쾌감과 행복을 누리면서 진리의 보화를 하나하나 꺼내서 맛보고 살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경험할 때 어떨 때에 가장 기쁘고 힘나냐 하면요 진리를 깨달을 때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들을 때 아 아이고 그거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말씀을 연구하다가 어쩌는지 아세요? 책상 앞에 앉아서 말씀을 막 펴놓고 연구하다가 아 이것 저것 저것 퍼즐을 갖다 붙여보니까 그림이 하나 탁탁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이래요. 그럼 어떤 데가 일어나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 공부할 때는요 배가 고프지 않아가지고 우리 밑에서 밥을 제가 요 2층에 살 때에 밥을 갖다 놓으면 하짝 공부하고 있으면 밥을 다 여러분 요즘 그 접시에 받아주잖아요. 그거 딱 갖다 놔요. 봉사하는 집사님이 갖다 놓으면 가지고 오는지 가는지도 몰라 하짝 공부하다 나중에 뭐 털그덕 했으면 밥이 여기 와 있어. 그런데 이 밥이 언제까지 안 보이고 있냐 하면 어떤 데는 점심 때까지가 안 보입니다. 왜냐면요 이 보화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바로 이런 거였구나. 이걸 자꾸 이 광부가 금을 캐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영생의 보화를 지금 캐고 있잖아요. 배고픔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점심때 되면은 밥을 갖고 와서 이거 바꿔가는 거라 이제 아침에 갔다 오는 거나 가져가고 근데 그 밥 먹을 생각 없어요. 새벽에 한 2시 돼서 잠 딱 깨면 머리에 선뜻 옵니다. 진리의 빛이 번쩍 성광처럼 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제 책을 막 찾아가고 또 공부를 해요. 공부하다 보면 이제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라고 음악이 나오지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 근데 또 와야 되니까. 와서 빨리 나와서 빨리 이제 환자들 강의해주고 들어가면 또 앉아서 파는 거예요. 그럴 때 전화 오면은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누가 전화 길게 붙들고 앉아있으면 지금 바쁘 정신이 여기가 아닌 건데 여러분 이 정신이 그렇게 집중될 때 모든 세상 걱정, 근심, 배고픔 다 잊어버려요. 저는 그걸 맛을 좀 봤어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 가서 진리신 그분에게서 직접 진리의 말씀 듣고 배울 때 얼마나 환하게 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맛이 얼마나 꿀송이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지 뭐.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하면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오가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단다. 내가 지금도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하나님 입에서 들으면서 그 사랑을 먹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부를 하고 사는 게 영생이랍니다. 그럼 영생이 지겹겠어요? 순간이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아유, 하늘에 가면 이제 더 이룰 것도 없고 뭐 집도 땅도 뭐 돈 벌 일도 없고 더 벌고 추구할 것도 없고 경쟁할 일도 없고 뭐 무슨 재미로 사나. 좋은 집 지어도 1년 2년 살면 실적 나는 건데 뭐 하늘나라가 아름답다고 그게 항상 아름답게 보일 것도 아니고 한참 보다 보면 익숙해지면 모를 테고 맛있는 거 맨날 먹고 또 먹어도 맨날 먹는 그거고 하늘에 가서 지겨워서 어떻게 사나 그런 사람 그런 질문하는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지겨운 방법 하나가 있다. 끊임없이 모르는 세계를 알아가는 그 세계가 있다.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그 사랑을 아는 게 영생이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만날 때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거듭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시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럼 우리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시작합니까?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시작하는 영생이 영원히 연결될 거 아닙니까?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는 우리 인간 안에 만나주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 알아가는 그 경험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경험이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을 다 알아가잖아요. 그 진리가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막 제가 신나갖고 어떤 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지 제가 미리 내용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풀어가다가 보면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갖고 그 말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꾸 배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꾸 보화를 또 캐는 거죠. 그래서 내게 와서 깨달음을 주고 이것이 내 안에 따끈한 꿀송이 같은 말씀이 양식이 돼가지고 이게 입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제로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매일 같은 주제의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도 새롭고 하는 저도 새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갖고 열 번을 설교를 해도 저는 그 주제를 열한 번째 설교해도 절대로 지겹지 않아요. 사람은 했던 말 또 하면 지겹잖아요. 그런가요? 했던 말 또 하면 잔소리 같고 했던 말 또 하면 듣기 싫고 했던 말 또 하면 나도 지겹고 힘들고 잔소리 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 복음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라 그랬어요. 반복해서 가르치라 하는데 가르쳤던 그 자리에서 또 그 주제를 가지고 반복해 가르치라 그랬어. 이게 무슨 뜻일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르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런 강의 했죠. 저녁 시간에 제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지금 또 이 강의를 한다고 합시다. 새로운 깨달음이 또 와요. 전할 때 내가 지금 알고 전한 이거 오늘 알고 전한 여기에다가 내일 또 그 주제를 가질 때 그게 또 더 보태줍니다. 보태. 그러니까 진리가 점점 밝아지겠죠.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게 실적 날까요? 신날까요? 그게 신나는 일이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신나는 일이에요. 왜? 전해줌으로 내가 받고 사니까요. 그래서 많이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더 많은 걸 받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정도라도 이해를 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제가 많이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봉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료 선교 사업을 여러분이 하면서 영혼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자꾸 해주면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계속 친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버리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로 선교사가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아는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에 보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있죠. 그 두 처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미련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이 덩불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끊임없이 불을 밝힐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는 끊임없이 불을 밝혀낼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불이 무슨 불입니까? 하나님의 품성, 진리의 빛,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빛입니다. 그 빛, 그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것을 나누고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름이 채워져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가지고도 전하지 않고 이걸 경험도 하지 않냐고 이론적으로만 읽고 가만히 닫아두는 사람은 말씀 그 자체에 있는 빛밖에 더 이상 끊임없이 불을 피워줄 빛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이 땅에서 뭐하고 사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삽니다. 의료 선교사로 삽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드린 책 3부에 보면 그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있죠? 네, 처녀 비유 있잖아요. 거기 읽어보세요. 나중에 읽어보면요. 이사야 58장하고 딱 연결합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사야 58장에 사업을 합니다. 그게 빛입니다. 그게 빛을 증거하는, 전하는 삶인데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신앙을 하다가 참된 금식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깨워지죠. 6절부터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내 멍에를 뭐 벗겨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며 뒤에 다 보장이 나오죠.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금식이라 그랬죠.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배고픈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의로 선교사로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빛이라. 내 빛이 비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는 네가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그 너전비 영광. 이게 다 슬기로운 처녀들의 신앙 경험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 천사 의료 선교사. 셋째 천사 기별의 오른팔이 되는 이 건강개혁과 의료 선교 사업은 복음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생활을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실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오히려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 내 속에 뭘 가졌다? 영생하는 씨를 가졌다. 그러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을 가졌고 그대로 살아서 예수님 맞이해도 이 몸은 이 안에 있는 씨에 따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고 영생을 할 것이다. 정리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막연한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짚고 이해하고 모르면 또 공부해서 깨달아서 맞으면 그대로 경험해서 나중에는 경험이 증거하게 하는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이라.